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프리미엄 토미카 제품이 드디어 나오게 됐고요. 니산 GT-R. 니산 GT-R 제품은 늘 봐도 어떤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그런 슈퍼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스케일은 1대 64이고 일반 버전은 이제 전세계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타카라토미 홈페이지에서 토미카 9월달 신상품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가지 여긴 타카라토미 본사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상품 정보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집 미니카들 미리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타카라토미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상품 정보란에 들어가서 토미카 클릭해줍니다. 토미카 클릭해주고요. 토미카.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9월의 신상품 정보는 여기. 네, 여기에 보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토미카, 제아슈프라 22번으로 출시하게 될 GT4 EVO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스포일러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에 슈퍼라 레이싱 팀 해가지고 이렇게 로고랑 이런 것들 가죽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옆면 측면도 보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측면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보시게 되면 스포일러 뒤에 부분에 스포일러 표현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 아마 고무 재질로 이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의 슈프라 제품에다가 금형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위에 쪽 리뷰했었던 지하슈프라 제품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색상이라든지 스포일러 표현 이런 것들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스바루 레보그 신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약간 스바루의 그 해치백 그 형태로 되어 있는 파란색이 일반판이고 컬러전판은 은색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놓은 모습인 것 같죠.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즘 들어서 뭔가 전기차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헤드라이트라든지 라이트들이 되게 얇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보게 될 제품 토미카 월드에서 출시하게 된 토미카 어드밴드 캘린더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토미카 처음으로 나오게 된 크리스마스 캘린더하고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런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보라색하고 초록색 캐릭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토미카 세트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밌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금형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뭐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예전에는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기보다 이제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집 안에 있는 풍경을 좀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즈 토미카에서도 이런 식으로 캘린더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맥퀸하고 이렇게 메이터하고 해가지고 형태도 조금 다르고 흰색 예전에 이제
지금 아이스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그거에 좀 응용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흰색 바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이제 크리스마스 캘린더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라서 그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차량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메이터하고 맥키는 들어가 있는데 이 나머지 제품들은 내 비매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맥퀸 이렇게 흰색에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네 뭔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메이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테마로 입혀져 있는 특별한 한정판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드벤트 캘린더는 이런 식으로 카즈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히터도 이제 신상 제품들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카토미카 네, 카즈토미카 라이트닝 맥키 2024년도 특별사항으로 붓글씨라든지 이런 약간 좀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출시제가 하게 될 맥퀸이나 맥퀸의 일본 경찰차 버전도 그렇고 소방차 버전도 그렇고 요즘에 있어서 좀 약간 일본 테마를 많이 적용해서 네 많이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러스티즈 로고도 히라가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네큰 특징이고 맥퀸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러스티즈를 이제 히라가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죠. 약간 일본 테마의 그런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제품화 시킨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러스티즈를 다 일본어 히라가나로 써놓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좀 뭔가 모르겠는데 약간 원숭이 캐릭터. 네, 원숭이 캐릭터, 뭐, 오사루의 조지라고 하는 원숭이 캐릭터인데, 요 제품이 이렇게, 예, 뭐, 장난감 휠 로더를 타는 조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네, 제품이 드림토미카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키마우스 시리즈 버스, 미니버스, 네, 늘 보던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일본 여행 테마로, 이렇게 제품이, 네, 기모노 입은 것도 있고요. 일본의 약간 그런 느낌이나 문화를 잘 녹여서 네, 토미카로 표현해놓은 부분이고 자 오지로의 조지 친구 버스 해가지고 네 버스 금형 우리 저희가 알고 있는 런던 버스 금형에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제품을 또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프리미엄 토미카 제품이 드디어 나오게 됐고요. 니산 GT-R. 니산 GT-R 제품은 늘 봐도 어떤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그런 슈퍼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스케일은 1:64이고 일반 버전은 이제 은색 버전으로 그리고 컬러 안전판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프리미엄 토미카로 예쁘게 출시가 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컬러 안전판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3 모델 컬렉션 네 프리미엄 토미카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네, 늘 보듯이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서 네, 나오는 제품이고요.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파이널 에디션 이거 너무 예쁘죠? 네, 파란색으로 나오게 된 제품. 네, 해가지고 미쓰비시 라네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네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요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라인에서 트랜스포터 니산 스카이라인 GT-R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니산 플랫베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그 트레일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니산 GT-R 스카이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제품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네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9월에 출시하는 새로운 토미카 제품들 한번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미리 만나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토미카가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문화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직 그 세트 제품이 이런 지금
크리스마스 캘린더 요 제품은 사실 있는 금형 가지고 이제 좀 만들어낸 부분도 있는데, 획기적인 신제품이라든지 세트 제품은 아직 출시를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스탠다드 토미카라든지, 이 프리미엄 토미카 라인은 상당히 또 기대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니산 GT-R 요 제품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프리미엄 토미카에서 늘 만드는, 약간 좀 어떤, 늘 만드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좀 만들던 그 틀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화를 하지만은, 뭔가 제품의 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요 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금형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9월달 신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은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미리 만나보는 미니카TV 뉴스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